얼마 전 폭우로 물난 일을 겪었던 프랑스 파리에서 이번엔 이례적인 폭설이 내려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관광 명소에서 스키를 타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눈 쌓인 언덕에서 스키와 스노보드 즐기기가 한창입니다. 스키복에 각종 겨울 장비로 무장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스키장이 아닌 프랑스 파리의 유명 관광지 몽마르트 언덕의 모습입니다. 눈이 귀한 프랑스 파리에선 현지 시간으로 6일 밤과 7일 새벽 사이 12cm 가량의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今天非常漂亮，那个而且很浪漫，我感觉，就感觉今天雪也很大。 일부 외곽은 눈이 20cm 가까이 쌓이기도 하면서 도로 곳곳에선 교통 체증이 빚어졌고 출퇴근용 철도 운행까지 중단돼 출근길 대규모 지각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Je suis parti vers 6h20 ce matin chez moi et là je suis arrivé à 10h30 à mon travail. 프랑스에선 이례적 폭설에 이어 강력한 한파까지 닥칠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